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썸머스쿨 픽업을 갔다 왔고, 오늘 점심은 요거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번에 오사카 마라톤 갔을 때 사왔던 기념품 들 중에 하나거든요. 다섯 개 들어있는데 이미 한번 만들어 먹고 두개 남아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이친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진짜 구연율이 좋아가지고 맛있고, 이렇게 토핑도 집에서 대강 구비를 해서 먹으면 더 좋긴 한데, 오늘 저는 파가 없어가지고 파랑 고기는 빼고 그냥 계란이랑 죽순 올려서 먹을 예정입니다. 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일본에서 사긴 했는데, 미국 아마존에도 팔긴 하더라고요. 제가 산 것처럼 일본 내수용 5개들이짜리가 있고, 수출용으로 3개들이짜리가 있는데, 5개들이짜리는 일본에서 누가 사가지고 파는 것 같고, 3개들이짜리는 그 이치란 그 회사에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 3개들이짜리를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랑 똑같다면 강추합니다. 가격이 막 싸진 않았거든요? 한 30불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레스토랑 가서 먹어도 라면 뭐 15불, 16불 이러니까 집에서 팁이랑 이런 거안 주고 먹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맛있습니다. 요거 아까 수확한 마늘종 두 개랑 제가 얼마 전에 마늘종 수확한 거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실 마늘종 장아찌가 맛있긴 한데 이게 양이 좀 애매해가지고 많지 않아서 장아찌를 만들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새우 넣고 마늘종 새우 파스타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래쉬가드를 샀습니다. 빌라봉 거고, 앞에는 그냥 심플하게 가슴 쪽에 요런 문양이 들어있고, 뒤에는 요런 무늬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조만간에 워터파크에 갈것 같은데, 그냥 수영복만 입고 갈까 하다가 타고 나서 아픈 것보다는 그래도 가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래쉬가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잘 맞을지 모르겠네. 이게 후기가 좀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요거 샀습니다. 래쉬가드를 입어보니까 요런 느낌입니다. 딱 붙는 느낌이긴 한데 원래 래쉬가드는 조금 헐렁한 것보다는 저는 조금 붙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핏인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엄마가 소포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도착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팔도 비빔면 제로 쿠키? 무슨 과자가 들어있네요. 무슨 과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과 백강 스낵. 몽쉘이 새로 나와서 엄마가 넣고 싶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초콜릿이라 녹을까봐 맛만 보라고 한 개만 넣었대요. 콩나물, 소금 무유맛, 어묵탕 스프 매운맛, 어묵탕 스프 멸치맛, 먹태깡 파칠리맛. 이게 무슨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실리콘 팩트형 뚜껑 빨대 꼽을 수 있는 거 보내주셨고, 모자 걸이, 또 집게를 진짜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집게, 또 작은 버전 두 개씩. 요 작은 집게, 요 피클 같은 거 꺼내 먹을 때 사용하라고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육수 하나. 그리고 골프 바람막이 자켓 같은 거 보내주셨어요. 제가 골프를 막 치고 이러진 않는데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걸 엄마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보고 예쁘다고 했더니 한국 가서 한 개 현지스 통블로 사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한 개 사서 보내주셨어요. 엄청 롱한 기장에 베이지색에 여기 목에 모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좋겠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의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엄마가 왔을 때는 조금 그때 추웠거든요. 좀 긴 바지 입고 입었을 때도 예쁘고 짧은 바지 입고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아요. 엄청 얇고 살짝 여기가 잡혀있어가지고 원피스 같은 느낌 들면서 되게 가볍고 바람막이 재질이라 살짝 방수되고 좋을 것 같아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이거 토스트랑 커피 빨리 먹고 오늘은 토요일 롱런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썸머 마라톤 훈련 슈태그 받아왔잖아요. 사실 가을에 마라톤을 뛸 계획은 없는데 여름 마라톤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달리기가 혼자 달리기 힘들어서입니다. 사실 오늘도 약간 지금 생리 전이라 복통 같은 게 생리통 같은 게 있거든요. 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50이고 가고 싶은 마음이 50인데 아무래도 같이 한 사람이 있고 누가 거기 기다리는 그런 게 있다 보면 그래도 갈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제 나름의 장치라고나 할까? 그래서 등록을 했고 이제 여름 동안 같이 뛸 예정입니다. 주중에 뛰는 거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고 이런 게 약간 루틴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 거리를 조금 더 길게 뛰려고 하면 분명히 했던 거리인데도 이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약간 안 나가고 싶은 이유가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힘든데 근데 저 알긴 알거든요. 이걸 나가지 않고 잡아야 나중에 마음이 깔끔하게 기분 좋지 않고 뭔가 찝찝하다는 걸. 그래가지고 진짜 웬만큼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는 그게 다 핑계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놀고 나서도 기분 좋지 않기 때문에. 모닝런 장소에 왔습니다.
아직 6시 48분인데 벌써 76도예요. 오늘 엄청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You guys can go.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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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No.